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상해우의장의 10살, 20살, 30살, 50살 보험료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만원, 2만원, 스타벅스 커피 두 잔, 세잔 값도 안 나오는 만원, 2만원으로 무려 5억, 5억, 5억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휘르르 뿅! 5억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은 10살 기준이에요. 10살. 네. 10살 기준으로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어린이. 예, 어린이. 여기 S화제. S화제면 한 곳밖에 없잖아요. 보험회사가. 10살. 예, 여성 기준이고요. 여자나 남자나 별반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여성 기준으로 상해 우의장의 3%부터 100%까지 딱 5억. 법적으로 15세 전에는 사망보험금을 안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5세 기준으로, 15세 미만은 상해 사망을 안 넣어도 되고요. 15세 이후로는 상해 사망을 일단 의무적으로 넣으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일단은 상해 후유장에 5억 넣어드렸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 그래서 10만원 넣어드렸어요. 이 모든 걸 넣으면 12,623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예, 그래서 10살 기준으로 12,000원으로 가입이 된다. 일단은 보장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상해 우장의 약관 해석을 토대로 저 보호망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저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많은 분들은 뭐 구독자분들이 설계사분들도 있을 거고 설계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일반 분들도 빠삭히 보험에 대해 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오늘은 상품 내용과 간단히 보장 내용만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해 우의장의 약관 해서 어떻게 해서 보험금을 받고 보험금 받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주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살이 되고 돈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아주 많이 많이 올려 드릴 것을 약속 드릴게요. 자, 위에 보시면 10살 기준으로 12,000원 나왔고요. 그럼 20살. 자, 20살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20살 또한 보험료가 얼마요? 네. 보험료가 13,164원이다. 20살 여성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3%부터 100%까지 나와 있는데요. 5억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20년 날 100세로 해드렸어요. 물론 20년 날 90세에도 상관없는데, 보험료가 13,000원, 90세에도 보험료가 1,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20년 날 100세 만기 비갱신형. 보험료 인상 없어요. 왜냐? 비갱신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입 금액 딱 20년만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린이 보험에서 상해 우의장에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30세 여성 기준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죠? 30세까지. 그래서 어린이 보험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명은 삼성화재 자녀보험 마이슈퍼보험이에요. 그래서 상해 우장에 3%부터 100%까지, 그래서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20년 날 10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 10만원, 요거는 215원이 일단은 넣어드렸는데요. 요 부분은 아무래도 의무다 보니까, 그래서 20년 날 100세 만기 5억을 넣어도 14,000원밖에는 보험료가 안 나온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보호망. 그러면 30세까지 5억이 가입이 가능한데, 그러면 40세, 50세도 되게 궁금해. 보험료와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요,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40세도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우, 마우스로 글씨 쓰려니까 글씨가 개판이네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보험료 납입 면제 10만원 넣어드렸고, 상해 후유장에 3억 넣어드렸고요. 30세가 넘어가면, 즉 어린이 보험 30세가 넘어가면 31세서부터는 일단은 상해 후유장에는 3억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상해 후유장에 50% 이상도 2억을 넣어드렸어요. 어찌 보면 둘다 합치면 5억이긴 하지만 3%부터 49%까지는 일단은 3억이고요. 50% 이상은 5억을 위아래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30세 넘으면 31세서부터는 상해 사망을
똑같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에요. 30세 전에는 어린이보험은 최저보험료가 없는데요. 30세가 넘어가면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기 때문에 50세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에도 5억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3% 50% 이상이지만 복층설계 혼합설계 그래도 보험료가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나이마다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렸어요. 일단 여자 네 여자에 보면 10세 기준으로 일단은 어떻게 돼 있죠? 10세 여성 기준으로 5억 넣는데 12,623원이에요. 20년나 100세 만기 기준으로. 그러면은 남자인 얼마다? 17,000원 정도 나온다. 아무래도 여자 10살도 좀 개구쟁이 하지만 남자 10살 축구하고 야구하고 개구쟁이 엄청 많잖아요. 저 보호망도 세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아들 아들 딸 근데 우리 애들 많이 넘어지고 많이 다쳐요. 남자애는 17,131원이다. 자 그러면은 5억 기준으로 여자 20세 보험료가 얼마 나올까요? 13,164원이에요. 아니 10살 남자아이보다도 보험료가 저렴하네요. 네, 자 남자 5억 기준으로 20세 19,668원이다. 자 30세 여성 기준으로 14,215원이에요. 네, 남자는 5억 기준으로 22,711원이다. 자 40세 기준으로는 3억 플러스 2억은 뭐냐면 3억은 3%부터 100% 50%부터 100%까지는 2억 복층설계에서 최저보험료 2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으로 한번 같이 넣어드렸고요. 남자는 3억 플러스 2억 3억은 3%부터 100% 2억은 50%부터 100%인데요 이렇게 넣어도 36,483원이 나온다. 아무래도 남자가 좀 더 비싸요. 자 50세 기준으로는 3억 플러스 2억 역시 40세와 똑같이 보험료가 2만 95원이다. 자 10살 차인데 95원밖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남자 50세 기준으로는 37,212원이다. 3%부터 100% 3억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50%부터 100% 2억 그래서 37,212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물론 50세가 넘어도 5억 플랜 가입이 가능해요. 3억 2억 근데 50세까지만 넣어드렸고요. 50세 이후 60세 원하신 분들은 저 보험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넣어드릴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